제 모습 어떤가요? 이쁘지 않은가요? 자, 여러분도 저처럼 변신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재미 쏙, 흥미 쏙, 쏙 중국 청소년 문화축제로 함께 가보시죠.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야외 무대 주변에서 5회째를 맞이하는 중국 청소년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건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승숙 중구청장과 김한 중구의회의장의 축사와 함께 시원하고 멋진 월미도 야외 무대와 어울리는 젊음과 패기 넘치는 치어리더들의 멋진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이 튼튼하고 즐거운 나라의 미래는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른이기 전에 누구나 거쳐왔고 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바로 청소년이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이곳에는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진지한 표정의 일본 악동, 알프스에서 화보 촬영 중인 하이디. 아, 이곳은요, 세계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기념사진도 찍어보는 곳인데요. 색다른 경험이 낯설지만 예쁘고 독특한 의상을 입고 수줍게 브이하는 모습 즐거워 보이죠? 자, 안녕하세요. 보니까요, 저는 예쁜 중국 의상을 입고 있고 지금 입은 옷이 어떤 옷이죠? 기모노예요. 아, 그래요? 입어보니까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모노를 입는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무슨 복장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복장이에요? 군인들이 입던 옷이라고 들었는데 멋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키워줄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각장애인 체험을 비롯하여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기초를 갖는 게 중요한 혼전 성관념에 대한 조사, 흡연이 임신에 미치는 피해 등 직접 보고 느끼면서 경각심을 깨우쳐주는 유익한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 어린이들부터 청소년들까지 많이 왔어요. 근데 어린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대로 눈을 가려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다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 흰 지팡이가 있어요. 흰 지팡이 잡고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무섭다고 하더니 재밌다. 나중에는 이제 물어봤죠.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한다, 직접 평소 이렇게 생활을 한다. 아, 불편할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저기 잠시만요. 우리 친구는 어떤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다 북한 사람들 체험하고 있어요. 직접 이렇게 휠체어를 타보니까 어때요? 팔도 아프고 저는 만약 다리가 괜찮으면 막 뛰어놀 수도 있는데 휠체어 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끌어줘야겠다는 생각 같은 게 갖게 됐어요. 저희는 미혼모에 순결을 꼭 지켜야 된다. 혼전에. 그리고 이거는 순결을 사랑하면 지키지 않아도 돼. 그리고 저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 세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신지 붙여주시면 돼요. 구조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낙태하고. 그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니까요,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미혼모 시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 사람들의 이런 성 개념이 되게 많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 세대들과 요즘 또 여기 청소년 문화 축제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 보통 시민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여기 보시다시피요, 아직은 그래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임산부들이 담배를 피울 경우, 아니면 임산부들을 옆에서 간접 흡연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담배 연기가 이 엄마 입을 통해서 아기 몸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영양분 애기한테 그대로 다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담배 독소도 마찬가지로 애기한테 그대로 간다는 거죠. 평생 이 담배로 인해서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유난히 개구장의 꼬마 손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 해양문화 관련 나무공예 체험장인데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조물조물 완성된 돌고래 핑크색이 너무 예쁘죠? 아, 이 청소년 문화축제에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네, 저희는 먼저 이 로봇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봇을 보여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더 로봇에 그 친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로봇 전시장인데요. 미래의 주인인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설명하고 작동시키는 로봇이라 더욱 친근하고 쉽게 재밌는 로봇의 과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과 검은색 판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입력해온 대로 하고서 이게 저장을 하면은 여기 칩이 있거든요. 이 칩에서 이 저장된 걸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에서 라인을 따라간다 해서 라인 트레이서라 불리는 로봇입니다. 국인천 고등학생들 솜씨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예쁜 페인팅. 우리 꼬마 친구 만족의 부위를 흔들어주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까나페 만들게 하고 애기랑 까나페 만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까나페를 만들고 있는데 아기는 벌써부터 먹고 있네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오셔서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가 있는 줄 모르고 왔는데 너무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 밖에도 세계 음식 체험 마당을 통해 프랑스 까나페, 일본의 다코야끼 등 재미있는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다코야끼에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몰려든 사람들. 북적거리는 틈에서 다코야끼를 만들고 있는 우리 친구의 모습이 너무 진지한데요. 지켜보는 사람들의 기대 가득한 표정 보이시죠? 아, 맛있겠다. 동양의 오목과 서양의 체스가 만났다. 한자리에서 즐기는 세계 놀이 체험장. 잠시만요. 보니까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줄이 여기까지 서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칵테일을 만드는데요. 청소년들 이용해가지고 논알콜 칵테일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아이들도 이 쉐이킹이라는 걸 접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칵테일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단순히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만지고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해서 더욱 인기가 많았는데요. 칵테일 빛깔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는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니코틴, 알코올처럼 유해한 중독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오신 건가요? 예, 인천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나왔어요. 이 청소년 문화축제에서는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지금 약물에 대한 OS 퀴즈를 통해서 조금 인지적으로 그렇게 잘 모르는 부분들을 조금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요. 이거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때 입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비흡연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일산화탄소를 측정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담배를 피웠을 때와 안 피웠을 때를 공부해주고 그 다음에 폐활량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폐는 폐활량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게 되면 훨씬 나빠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이곳을 둘러본 청소년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이제 이런 기계들이 이렇게 많지
수는 안 해서 이제 약물 보험할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해요. 근데 뒷단으로 뭐 금연금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좀 생소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좀 흥미로워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경각심을 갖는 듯 해서 한 번쯤 꿈과 희망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갖게 되는 청소년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미래가 좋을지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직업 검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직업 흥미 검사를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모르던 거를 알 수 있고 뭘 선택할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장래 희망이? 주식 투자가요. 와.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익살 맞은 개그맨의 진행으로 객석에 앉은 우리 친구들. 입가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깜찍한 아이유와 감미로운 목소리의 케이윌 무대에 더욱 달아오른 중구 청소년 문화축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그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이유를 이 자리로 모십니다. 아이유! 유유유! 아이유! 우리 아이 네. 너무 이뻐요. 네, 가까이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가까이 보니까 더 이쁘지 해 멀리서 보죠. 자
자, 우리 아이유 인천 월미도 왔는데 네. 월미도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여기서 막 네. 오다가 놀이기구랑 막 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생선회? 네, 그래서 여기 끝나고 밥 먹고 가려고요. 아, 밥 먹고 네. 가려고요? 회에다가? 네. 아, 그렇죠. 같이 가자고요? 어디 가는지 안 가르쳐주지? 참고로 더치페이랍니다. 네, 더치페이니까. 네, 네. 같이 우리만 가면... 따라가야지. 네, 사이대요. 자, 우리 아이유가 나이가 17살이죠? 네. 오, 어, 17살. 정말요? 그럼 네. 고1이죠, 고1. 네. 어, 되게 동안이네요. 한 16?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케이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은데 좀 더 기억하고 싶은데 자꾸 번져가네요. 자, 이제 모두 다 같이 기다릴게요. 꿈과 희망의 중구 청소년 문화 축제 함께 즐겨요.